무슨 정치적 흥정물로 삼으려니 또 재판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면서 여론을 얻어가고 있는데 요새 배진호는 자기 재판에 변호인도 참가시키지 않고 또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제기해왔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과거형사소송법 제270조와 275조에 따라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또 변호사도 붙이지 않았습니다. 재판 심리 과정에 피의자는 자기의 범죄 사실을 100% 인정하였으며 광역최고재판소는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서 광역형법 제60조에 따른 15년형의 유동기한형을 적용하였습니다. 미국과 서방 언론들은 우리 광역재판소가 미국 국민 배준에서 진행된 재판이 그 무슨 정치적 흥정물이라니 또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더니 하면서 여론을 얻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황당히 그지없는 개변입니다. 판결을 받은 배준호는 지난 5월 10일 주조 수일의 대사관 성원들과도 만났으며 또 미국과 중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과도 전화 연결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는 여기에서 최고 재판소의 판결은 상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자기 사면 조치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.